예,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걱정되는 건 4차 유행이 아직 한창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 만에 다시 2천 명을 넘었습니다. 환자의 71%는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모레 정부가 추석 방역 대책과 함께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 두기 단계를 발표하는데 일단은 4단계 재연장 쪽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이어서 한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실내 체육시설입니다. 지난달 28일 수강생이 처음 확진된 뒤 나흘 동안 모두 2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분적으로 또 하나 했다가 또 한동안 했죠. 힘들게 하다가 또 그러니까 같이 나왔지 또 이러니까. 사업장과 학원, 어린이집 등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일 만에 2천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지역 발생의 71%인 1,4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휴가철 이동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갔다가 비수도권에서 다시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흐름들이 현재는 더 우세한 상황인지라. 다음 주부터 2주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재연장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등 13곳에 임시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통시장과 준대규모 유통점포에도 출입명부를 관리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마트 에브리데이, 홈플러스, 익스플러스와 같이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대기업 등이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하는. 정부는 모레 추석 연휴 특별 방역대책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TV조선 한성원입니다.